유라야! 세훈아! 언니야! 아저씨들 사진 다 찍었어요. 곧 경찰 올 거니까 내 친구 안 풀어주면 이 사진 다 경찰에 넘길 거예요.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하니 씨는 좀 어때요? 안정제 맞고 잠들었어요. 큰 이상 없으면 내일 퇴원해도 된대요. 아까 전화로 했던 말, 납치범들 얘기 말이야. 하니 씨가 납치라도 당할 뻔했다는 거야? 언니 말고 언니 친구요. 친구가 납치당하는 걸 하니가 보고 신고해서 구해준 모양이에요. 덩치 큰 남자 셋이었다는데 경찰들이 조금만 늦었으면 언니도 언니 친구도 진짜 큰일 날 뻔했대요. 최유라 씨를 납치한 차량을 조회해보니까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습니다. 혹시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나 의심이 가는 사람 없습니까? 의심 가는 사람이요? 지금은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혹시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네. 유라 언니! 아이고.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얼마나 놀랬을 거야. 어디 봐봐. 아우 이거 어떡하냐. 흉지면 안 될 텐데. 한이는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 뭐 내일 퇴원해도 된다니까. 걱정 말고 가서 푹 쉬어. 응? 사랑아, 네가 유라 언니 좀 잘 챙겨줘. 알았어. 언니, 나랑 같이 가자. 그래, 고마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정말. 아, 왜 여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정말. 집에 하나 처리하는데 뭐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아 정말. 언니 외근하고 바로 퇴근하는 거 아니었어? 너 나 좀 봐. 이게 뭐야? 네가 나 몰래 빼돌린 회사 공금 지출 내역서야.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니? 회사 돈에 손대는 거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대체! 그게... 언니, 나 다 설명할 수 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네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설명해서 끝날 일이야? 수정이... 그래서 수정이 때문에 쓴 거야, 언니. 뭐? 수정이 죽었다고 속인 남자한테 내가 협박당했다고 했잖아. 그때 그 남자한테 준 거야. 수정이 찾고 싶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돈만 보내랬어. 당장 돈을 보내야 수정을 찾아준다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언니한테 말을 해야지 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돈만 받고 뛸 줄은 나 정말 몰랐어. 언니 나 이거 정말 진짜야.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 남자한테 준 게 확실해? 그럼 아니 내가 어디다가 썼겠어, 그 큰 돈을! 윤선희 씨가 빼돌린 돈이 최유라라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한의 앞에를 디자인 표절했을 때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한 번 더 이런 일 생기면 너 두 번 다시 안 본다고. 언니, 난 정말로 수정이하고 언니를 위해서 그런 건데. 윤선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 쉽게 살 거니? 넌 이렇게 형편없이 만든 게 내 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면 똑똑히 들어. 네가 내 동생이라는 걸 방패막이 삼아 누릴 수 있는 특혜라는 건 적어도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고 살 때 얘기지. 그것도 못 지키는 동생? 매니저? 난 필요 없어. 필요가 없다니. 언니,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언니. 언니. 알았으면 됐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언니!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윤선이, 너 오늘부로 해고야. 네가 쓴 사직서 바로 처리할 테니까 그리 알아. 어,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언니! 도경 씨, 무슨 고민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요? 말해봐요. 도경 씨가 그랬잖아요. 우린 부부니까 도망치지 말고 뭐든 같이 해결하자고. 무슨 고민인데요? 지은 씨 차에 있던 거예요. 사라진 전단지를 왜 지은 씨가 갖고 있어요? 예전에 그랬죠. 죽을 때까지 안 들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고. 그 비밀이 터지면 다들 지은 씨를 투명인간 취급할 거라고. 그 비밀 수정이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나 지은 씨 남편이에요. 언제나 지은 씨 편이고 지은 씨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둘 사이에 비밀 없어야 해요. 성공한 디자이너인 이모의 딸. 일생을 그런 이모한테 손 벌리며 살아온 엄마의 딸. 수정 언니랑 난 환경부터가 달랐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늘 수정 언니랑 날 비교했어요. 나한테 어린 시절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암흑그 자체예요. 수정 언니랑 비유당하고 차별당한 기억뿐이니까. 그날 수정 언니 생일날 나랑 같이 놀았는데 눈앞에서 수정 언니가 차에 치이는 걸 봤어요. 차에서 내린 아저씨가 수정 언니를 태워서 떠났는데 난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이모한테, 할머니한테 혼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일이 이렇게 끝내리 될 줄. 문제를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후였어요. 그걸 지금까지 혼자 비밀로 안고 살아온 거예요? 수정 언니가 살아있다고 이모가 전단지를 만든다는데 무섭더라고요. 전단지를 돌리고 정말 수정 언니가 돌아오면 다 나 때문이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나랑 밖에서 놀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사고를 못 겪겠다고 고백했다면
수원 내가 실종되진 않았을 때. 도경 씨를 사랑할수록 점점 두려웠어요. 이 비밀을 알면 도경 씨가 날 싫어하지 않을까, 날 버리지 않을까 무섭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요. 헤어지자고 하면 그렇게 할게요. 수정이 실종됐을 때 진 씨 고작 6살이었어요. 진 씨 말대로 너무 어렸고 수정이도 다 이해해 줄 거예요. 도경 씨 무서워요. 나 어떡하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행히 수정이 살아있는 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 씨 혼자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같이 수정을 찾아봐요.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에요. 야, 그 한이는 괜찮은지 모르겠다. 무슨 일 있어요? 아이, 그저 유라 양이 어? 그 웬 남자들한테 납치돼가는 걸 한이 양이 좀 구하느라고 다쳤대요. 납치요? 세상에, 한이 양 많이 다쳤대요? 아니요, 아니요. 다행히 타박상 정도라 바로 퇴원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만하기 천만 다행이에요. 그 몸보신하게 뭐라도 사 먹여야겠어요. 그래, 그래. 네가 자주자주 좀 챙기고 그래라. 여자들만 있는 집이라 영 불안해. 네, 그럴게요. 아버님, 어머님. 수정 언니 전단지 없어진 거요. 저희가 다시 제작 맡길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어이구야. 아니, 그래 주면 고맙지 뭐. 어? 안 그래도 택배가 발이 달리기라도 했는지 찾을 길이 없어서 어? 다시 주문하자고 진 씨랑 얘기했거든. 고맙다, 지은아. 수정이도 정말 고마워할 거야. 너무 맛있다, 야.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이 인간들 어떻게 된 거야? 하루가 지나도 연락도 없고 정말. 돈만 먹고 튄 거 아니야, 이것들? 아니, 근데 아침부터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한대야? 깜짝이야. 아, 뭐야, 왜? 그 출근하다 말고 왜 다시 와? 이, 가방을 두고 와가지고.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긴 한 거야? 참나. 아, 동네 사람 창피하다고 해서 여태 불편해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오? 집에서부터 근무 입고 다니면 나야 편하고 좋지. 그 좁아터진 경비실에서 옷 갈아입는 게 얼마나 불편한디. 어떻게? 이제부터 그럼 근무복 입고 출근해, 그럼? 아이고, 몰라 몰라. 근무복을 입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지금 당신 출근 복장이나 신경 쓸 땐 줄 알아? 아우, 빨리 출근하라고. 당신이 시비만 안 걸었으면 지인지게 벌써 출근해. 선이야, 너 출근 안 하니?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미쳤어! 어디 손댈 게 없었어. 네 언니 회사들 손을 대! 엄마, 제발 그만 때려, 엄마. 엄마 손 진짜 아프다고. 나 그만 좀 때리라고, 엄마. 그러게 나이가 몇인데 마신 짓을 해? 응? 미치겠네. 엄마, 그게 수정이 찾아준다고 협박범이 돈 달라 그래서. 그래서 언니랑 상의할 새도 없이 그렇게 된 거라니까. 정말 협박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수정이 어디 있다는데? 몰라. 돈만 받고 튀었어. 아이고, 이거 싸. 이거 싸워.
네 언니 가짜 수정이 때문에 속 썩는 걸 옆에서 봐놓고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 엄마 너한테 그걸 갖다 바쳐. 아유, 엄마 나도 속상해. 나도. 난들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엄마. 나도 얼마나 수정이를 찾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엄마. 언니는 몰라도 엄마는 내 맘 알아줘야지. 아이고, 두야. 아이고, 말이야. 엄마가 언니 좀 설득 좀 해주면 안 될까? 응? 나 정말로 언니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아휴, 황서방 벌어봐야 쥐꼬리고. 그렇다고 시집간 증녀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우 장가라도 보내려면 내가 돌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백수 돼버리면 어떡하냐고. 그거라는 게 일을 벌려? 엄마 그래도 언니가 어? 마음 약해가지고 엄마가 부탁하면 듣긴 듣잖소. 어? 윤선희 씨가 이를 지시했던 남자가 웬 여자를 납치하려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실패에 그쳤습니다. 납치요? 대체 누굴? 신원을 조회해보니 윤선희 씨가 빼돌린 돈을 송금한 계좌의 주인인 최유라 씨였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거야? 또 뭘로 날 협박하려고? 지은아, 살려만 줘. 앞으로 다시 까불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 죽이지만 마. 난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여기 너랑 나밖에 없어. 사람들 앞에서 나 물 먹이려고 이러는 거면 꿈 깨고 그만 일어나. 쥐 죽은 듯이 살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지은아, 나 이렇게 문 닫히고 막힌 공간에 있는 건 너무 무서워. 어제도 그랬단 말이야. 어제? 납치당했을 때? 나 너무 무서워.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나 둘러싸서 끌고 갔어. 아, 무서워. 때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납치를 사주한 게 그럼 엄마인 거야? 살고 싶어? 살려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시간 이후로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한수정이 살아있다는 것도 한수정이 강한이라는 것도 전부 다 너 모르는 일인 거야. 강한이가 한수정이라는 걸 말하는 순간 넌 이 정도로는 안 끝나. 지도서도 모르게 너한테 못 쓰는 거? 일도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약속할게. 한이가 수정이란 말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제발 나 살려만 줘. 제발. 제발. 네. 아니, 엄마가 회사까지. 엄마가 왔는데 앉아보란 소리도 안 해? 앉으세요. 뭐 해? 언니, 내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어. 엄마, 다 끝난 일이에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선이 사고 친 거 눈 감아준 게 이번 처음은 아니에요. 한 번 더 이런 일 벌이면
사직서 처리하겠다고 했었어요. 진이야, 남도 아니고 네 동생이잖아. 아무리 동생이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봐주면 산 걸로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더는 안 돼요. 언니, 내가 정말 정말 잘못했으니까 나 한 번만 제발 믿어줘. 내가 엄마 앞에서 약속할게. 내가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맹세. 우리 자매잖아. 난 정말 언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언니가 날 버리면 나 어쩌라고. 언니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이 풀리겠니? 이 애미도 같이 무릎이라도 꿇을까? 아이, 엄마! 아, 엄마가 정말 왜 이러세요? 너야말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하루가 멀다하게 자매끼리 얼굴을 보내만 해. 영 끊고 싶거든? 이미 죽거든 그렇게 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서로 위하면서 살아. 진이야, 애미가 이렇게 부탁하마. 언니. 일어나. 언니, 그럼 나 여기서 해주는 거야? 너 앞으로 수정 부티크 매니저 아니야. 일개 직원일 뿐이야. 다른 매장 직원들하고 똑같이 대할 거야. 어떤 특혜도 없어. 월급도 달라질 거고. 그래도 일하겠다면 그렇게 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다른 직원들처럼 그래. 나 지금 뭘 따져. 얼른 알았다고 해, 얼른. 알았어. 그렇게 할게. 진이야, 고맙다. 바쁠 텐데 하던 일 맞아 해. 난 가마. 그러면 나도 엄마 모시고 오늘 가고 내일부터 출근할게. 채유라 씨 오늘 출근 안 했던데. 너 뭐 하는 거 없어? 어? 아니, 나야 모르지. 왜 출근을 안 했을까? 모르겠네. 언니, 나 갈게.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부님하고 내가 도저히 속 터져 안 되겠어서 자리 한번 만들었다. 한결이, 너 한양이랑 헤어질 생각이냐? 아니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 한인 씨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자신 있습니다. 하니, 너는 한결군이랑 정말 헤어질 거야? 한양, 진심이에요? 저, 이 자리는 두 사람 진심이 궁금해서 만든 자리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정말 한결이랑 헤어질 거예요? 다시는 안 보고 살 자신 있어요? 엄마 미안해. 나 한결 씨랑 못 헤어지겠어. 한결 씨 없이 못 살 것 같아. 미안할 것도 많다. 우리 딸 마음 들었죠? 우리 한이 잘 부탁해요. 어머님. 사부님하고 난 너희 둘 허락하고 응원해주기로 마음 모았다. 엄마. 다시 빼지 마. 엄마가 원하는 건 한인이가 엄마를 위해서 소중한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엄만 그거면 충분해. 우리 딸 할 수 있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출근을 안 했단 말이지. 아니 여기면 너 박사방이랑 싸운 거야? 나 오늘 최유라 만났어. 뭐라고? 극이지배를 만났다고? 그럼 살아있다는 거네. 납치 엄마가 시킨 일이야? 다신 최유라 볼 일 없을 거란 뜻이 그런 거였어? 엄마 대체 어쩌려고 그래? 말했잖아. 널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든 다 할 거라고.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해. 아니 뭐 정말 다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나저나 극이지배가 너한테 행패 부리든? 살려달래. 뭐? 납치당할 뻔했던 게 무서웠나 봐. 다신 안 그러겠다고 벌벌 떨면서 빌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엄마. 걔가 빌어? 너 걔가 얼마나 영악하는데 너 그걸 믿는 거야? 진짠 것 같았어. 그래서 허튼 소리 하면 더한 짓도 할 수 있다고 내가 협박했더니 겁에 질려서 입 다물겠대. 분명히 약속했어. 그래? 아니야. 그래도 걘 100% 믿으면 안 되는 애야. 나중에 붙잡고 각서라도 쓰게 해야겠다. 아, 그 전에 강한이 집부터 갔다 와야지 안 되겠어. 거긴 왜? 강한이 거기 집에 사진이란 사진은 다 치워버려야 더는 골치 썩을 일 없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빨리 이사 갈 준비나 서둘러. 하루라도 빨리 강한이 채우라 그것들하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고. 알았어. 아직도 꿈꾸는 것 같네. 내 옆에 강한이 맞죠? 이리 가까이 좀 와봐요. 어때요? 이러니까 더 실감나죠? 미안해요. 마음 아프게 해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 들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다시는 헤어지자는 말 하기 없기에요. 다시는 한결 씨 마음 아프게 하는 말 하지 않을게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요. 뭐든지 말만 해요. 한결 씨 어머니께서 또 나나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하시면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한결 씨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니까 더 당당해질 거라고요. 그래도 되죠? 당연하죠. 난 한희 씨 믿어요.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사람이니까요.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매장 좀 잘 보고 있어라. 응? 어머 얘 좀 봐. 나가긴 어딜 나가. 너 대표님 말씀 못 들었어? 이제 너랑 동등한 직원 입장이야. 업무 분담을 서로 같이 해야지. 업무 시간에 어디 자리를 비운다 그러니. 기막혀 죽겠네 정말. 정신 차려 김소연. 당분간이야 당분간. 여기 수정 부티크 대표가 우리 언니인 거 너 잊은 거야? 정말. 집안 싸움은 집구석에서 해결할 것이지 직장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든 집구석이지.
남의 집 일에 신경 쓰기 전에 네 집 구석 관리부터 똑바로 해. 우리 집은 적어도 업둥이 며느리는 취급 안 하거든? 누가 업둥인데? 네 아들이 좋아 죽는 그 강한이 걔 업둥인 거 너 몰랐니? 저게 진짜 뭐? 업둥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저 그쪽이 무슨 볼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 나와요? 과일요. 예? 제가 과일 좀 사왔는데 맛있게 잘 드시라고요. 저 그럼 아니 저기 이거 아니 무슨 과 나요 좀. 우리 한이가 수정이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야? 난 울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너 대체 뭐야? 아니 그게 지금 뭐냐고요? 났어요. 네? 대표님 딸 수정이 찾았어요. 우리 수정이 찾았다고요? 수정이 사진을 왜 임 사장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 한이 사진이니까요. 그게 무슨... 우리 한이가 대표님이 잃어버린 딸 수정